자, 하나님의 말씀 저녁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의 말씀, 순종이 사는 길입니다.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순종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이죠? 순종이 사는 길입니다. 편한 길이 사는 길이 아닙니다. 쉬운 길이 사는 길이 아닙니다. 즐거운 길이 사는 길이 아닙니다. 순종이 사는 길입니다. 순종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꼭 새기시고 천국까지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얼마 지나왔느냐? 38년 지나왔습니다. 몇 년 남았죠? 2년 남았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2년 남은 줄 알지만 지금 이들은 2년이 남았는지 10년이 남았는지 모르죠. 38년을 지금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이제 2년만 잘 참으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순종함으로 끝내 그 기회마저 놓치고 마는 겁니다. 저는 오늘 혹 우리가 지금까지는 몰라서 불순종하였지만 오늘 이 밤에 주의 말씀을 듣고 지금이라도 돌아서고 주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순종이 사는 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꼭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꼭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기회마저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꼭 마음에 새깁시다. 내가 아무리 이해되지 않고 다 알 수 없고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사는 길이다. 순종이 사는 길이다. 저는 진실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여정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는 것도 광야를 지난 것 같습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여러분이 구원의
완전한 은사를 누리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는 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걸림돌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밤에 우리 마음을 꼭 새깁시다. 순종이 사는 길입니다. 순종이 사는 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씩 더 본문을 한 단락 한 단락 우리가 짚어가면서 세 가지 내용들을 한번 잘 우리가 정리하고, 여러분 진실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요. 누구나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오늘 이 밤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구원의 기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 설교 제목은 마음에 꼭 새기고 돌아갔어요. 순종이 사는 길입니다. 원래 저는 주부의 제목을 낼 때는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목을 바꾸게 하셨어요. 순종이 사는 길입니다. 순종이 사는 길이다. 자, 오늘 말씀 세 가지 함께 봅니다. 첫 번째,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자, 왜 그럴까? 우리 한번 다시 본문을 한번 짚어가면서 보려고 해요.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봅니다.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자, 거기 자기 성경을 가지신 분들 한번 줄을 그어볼까요? 첫 번째는 4절에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하니라. 두 번째로는 5절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거기 한번 줄을 그어보세요. 그리고 성경하면 줄을 긋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여러분 안에 모든 상함이 끝이 지워지길 바라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원망함이 깨끗하게 지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유가 어떠하든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였다면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유가 어떠하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됐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분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가 많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그분은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결코 불의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진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이 밤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영원히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원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내 안에 이유에 어떠하든 마음이 상하였다면 그 마음에 주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건 이런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에돔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그들이 아는 지식은 그런 거지요. 이제 이 에돔 땅을 지나면 곧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기들은 이제 마땅히 지난 38년을 이 광야를 방황하다가 이제 마지막이 에돔 땅만 통과하면 가나안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에돔에서 그 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없어 다시 홍해로 돌아서 우회하여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대로 안 된 거죠. 생각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갈 수 없는 길로 우리를 데려왔느냐. 그래서 마음이 상하였더라 그랬어요. 마음이 상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하나는 뭐죠? 예, 5절에 보니까 먹는 것 때문이에요. 마실 물도 넉넉지 않고 먹는 음식들이 하찮은 음식입니다. 그렇죠? 매일 만나를 먹고 지나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죠. 저는 정말 여러분 꼭 우리 기억합시다. 내가 가는 길이 아무리 막히고 막히더라도 또 오늘 나의 삶의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마음이 상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자, 한 가지만 정리할까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함이 원초적으로 있습니다. 어떤 억울함이냐?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제대로 곧장 길을 찾아가면 한 달도 걸리지 않아요. 빨리 가면 보름 안에도 간다 그랬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성지 순례를 가면 자동차로 한나절이면 가는 길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길을 40년을 걸었어요. 근데 그 40년을 그냥 걸었습니까? 하나님이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서 걸었던 게 40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길을 잘못 찾아서 고생했다고 생각할 건데 하나님이 인도한 길이 왜 이렇게 잘못되느냐. 하나님이 인도한 길이 왜 잘못되느냐. 이게 억울함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억울함이 이제 드디어 폭발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의 생각대로 그 길이 빨리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함은 결코 억울할 수 없다. 순종해야 한다. 왜 한 달도 안 걸리는 길을 하나님은 40년을 걷게 했을까? 하나님이 몰랐어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어요. 자, 뭐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40년을 통하여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내가 알려고 함이라.
우리는 길을 가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빨리 가야 한다. 빨리 가야 한다. 다 빨리 가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빨리 이동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광야를 통하여 그들을 변화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게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그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 백성들의 믿음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백성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까? 자, 오늘도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마음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될 때 꼭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그냥 일을 빨리 끝내고 일을 이루고 일을 성취하고 이런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관심이에요. 오늘 혹 여러분이 여전히 억울함이 있을 수 있을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되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더 귀하고 복되다 하는 사실. 그냥 제가 그냥 간단한 비유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성년이 되어서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어서 자동차 면허를 따기 위해서 시험을 친다고 합시다. 아마 여러분이 누구나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 시험을 쉽게 통과한 사람도 있고 어렵게 통과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한 번 시험을 쳤는데 면허 시험에 통과했다고 하면 그게 축하할 일이요? 염려할 일이요? 아, 잘 모르겠어요? 응? 여러분의 자녀가 운전 면허 시험을 쳤는데 한 번에 턱 붙었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시험에 자주 떨어진 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동차 운전 면허 시험을 한 번에 붙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서 운전할 거예요? 한 서른 분쯤, 한 백 분쯤 떨어지면 그 사람은 겸손하게 운전할 거예요. 난 그런 차 타고 싶어. 아멘이십니까?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내 생각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내 계획은 이런 것인데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목적 삼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마음 상해하는 그 광야 40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 바로와 우상을 섬기던 그들을 이제는 정녕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그들을 변화시켜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끝내 그 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은 거 아시죠? 처음 듣나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이 에돔에서도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불뱀에 물려서도 많이 죽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심각함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하십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마음을 이기시길 바라고요. 이제 우리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더 순종하고 더 순종하고 더 순종하여서 고난의 유익이요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더 복된 뜻들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이 사는 길입니다. 불순종은 멸망의 길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천국에까지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노뱀을 보면 살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이 상하고 원망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불뱀을 보내서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또 많은 사람이 물려서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들이 다급하여서 모세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불뱀의 모양대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그러면 물린 자들이 그 불뱀의 모양으로 만든 노뱀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아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왜?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 회개의 기회마저 놓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결론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심각한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너희를 물어 죽게 했던 그 불뱀의 모양대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 노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너는 이 광야에서 높은 장대를 세워서 높은 장대에 매달아라. 그러면 누구든지 물린 자들이 그 노뱀을 바라보기만 해도 살리라. 이런 물음을 한번 던져보지요. 왜 하나님은 예를 들면 그 노뱀을 만지는 자들은 살리라 뭐 이러든지 아니면 각자의 집에 그 노뱀의 형상을 만들어 집에 간직하면 살리라든지 이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 노뱀을 만들어 높이 세워놓아라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살리라는 방법을 왜 하나님이 제안했을까? 왜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들의
지금 현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 무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민수기. 여러분, 민수기가 뭡니까? 그들이 몇 사람이 40년을 걸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한 게 민수기입니다. 사실 그 민수기 보면 자세하게 어느 지파는 몇 사람이고 어느 지파는 몇 사람이고 자세하게 나와 있을 만큼 기록되어 있죠.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이 광야를 함께 걸었던 사람만 약 2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전 시민이 한 150만이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전 시민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지금 그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이 불뱀에 물려서 죽었거나 지금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불뱀을 만지는 사람만 살리라 그러면 몇 사람이나 살겠어요? 자,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죠? 불뱀을 만지면 살리라 그러면 몇 사람이나 만질 수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대부분은 지금 불뱀에 물려서 누워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는 방편으로 모세에게, 모세야, 노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에 매달아라. 어디서든지 그것을 바라보게만 하면 살리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그 백성을 다 살리고자 하더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어렵게 할 것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백성을 다 살리는 길일까?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한때는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었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셔서 그들을 살리시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다 살리고자 하는 것이. 그게 노뱀을 바라보기만 해도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 살리고자 하는 것. 다 살리고자 하는 것. 그런데 오늘 성경이 하는 얘기는 다 살았느냐? 다 살지 않았다는 게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데 그들이 다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빨리 결론으로 가보려고 해요. 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순종한 사람은 살았습니다. 자,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구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여러분은 이 구절의 말씀을 읽을 때 자, 드디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이제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물음을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과연 불뱀에 물려서 누워있던 자들이 다 노뱀을 바라보고 살았을까? 어쨌을까? 오늘 이 본문은 보면 우리를 상당히 시험하는 본문이에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할 때 이 모두 살았다는 것은 바라본 자가 모두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불뱀에 물려 누워있던 자들이 다 노뱀을 바라보았을까? 바라보지 않았을까? 아무 생각이 없을까? 그렇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죄송해요. 자, 제가 빨리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다 같이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 의하여 신약에 쑥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아멘. 살았다 그랬어요? 멸망했다 그랬어요? 멸망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그래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매우 심각한 결론은 여기 있습니다. 한 번은 잘못할 수 있다. 우리가 어리석으니까 한 번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다. 무엇 때문에? 길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음식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는 방편으로 노뱀을 보내준 겁니다. 노뱀은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다 살리려고 은혜의 방편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는 얘기는 뭐냐? 그 노뱀을 다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조차도 다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끝내 뱀에게 멸망하였더라. 원래 그들이 바라보았다면 뱀에게 물릴지라도 노뱀을 바라보아 다 구원받았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분명히 사는 방편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순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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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은 불순종해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첫 번째도 불순종하고 두 번째도 불순종하는 겁니다. 자,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고 했는데 왜 그들은 바라보지 않았을까? 왜 그렇죠? 죄송해요. 여러분 속에 마음의 물음을 던져봐요. 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나는 바라보았을까? 바라보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예, 얘기는 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여러분과 답하세요. 나는 어땠을까? 뱀에 물렸어. 독이 퍼져서 죽게 되었는데 모세가 여러분 노뱀을 바라보면 살아요. 여기 올 것도 없어요. 그냥 누워있는 자리에서 고개만 돌리세요.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나는 고개를 돌렸을까? 나는 고개를 돌렸을까? 아니면 아니 지금 온몸에 독이 퍼졌는데 누가 약을 발라준다면 모른다. 누가 물로 씻어주면 모르지만 그 노뱀을 바라본다고 어떻게 살아? 살아요 안 살아요? 빨리 말해. 나는 정말 바라보았을까?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우리들도 바라보지 않은 자가 많았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순종하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 그랬어요.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뱀에게 물릴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사는 것인데 하나님을 시험하여 멸망하였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노뱀이 그들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리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산다? 기도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산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문제가 이렇게 대상 같은데, 내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어떻게 낫냐고. 그래요. 교회가 낫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가 낫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너희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노뱀이 뭔데? 내가 그를 만지면 낫는다면 또 몰라. 노뱀이 뭔데 나를 낫게 하냐고. 끝내 자기의 소견을 버리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그 광야에서 멸망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복된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가장 어리석어서 오늘도 불순종함으로 멸망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노뱀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방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거나 기도에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살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40년을 가야 하느냐? 왜 우리가 만나를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제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우더라도 순종합시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내가 다 알 수 없어도 이해되지 못해도 순종합시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순종합시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불순종은 아무리 이유가 그럴듯해도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것이고 순종은 아무리 이유가 없어도 복을 받는 길이다. 아멘입니까? 내 불순종에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도 그게 불순종이면 그건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그러나 내가 순종하는 길에 아무리 이유가 없더라도 그건 복받는 길이에요. 몰라도 순종하고 이해할 수도 순종하고 힘들어도 순종하고 죽어도 순종하자. 그러면 천국에서는 사는 것입니다. 순종이 사는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광야 길에 혹 여러분의 뜻 같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마음 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조용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지. 그걸 붙들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면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건 멸망밖에 없습니다. 힘드시면 정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니거든 그냥 내 입을 봉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봉하더라도 원망의 말은 하지 말자.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원망해서 복받은 사람은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러나 순종하여 복을 받은 사람은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름이 이순종 장로님입니다. 이름 멋지죠? 정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름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모님이 지어준 거예요. 나는 순종하며 살아라. 저는 그 장로님 뵐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남보다 똑똑함보다 순종이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이죠?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는 이 사역의 길이 또 내 믿음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이제 그 누구를 원망하지 맙시다. 정말로 원망하고 싶으면요, 하나님 내 입을 봉하여 주옵소서. 순종합시다. 순종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하겠습니다.